총선 판도가 무소속이라는 새 변수로 술렁이고 있습니다. 컷오프된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무소속 연대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. 첫 소식 김양일 기자입니다. 새누리당 청주 흥덕 선거구 공천에서 탈락한 김준환 예비후보가 오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자신을 지지하는 책임당원 830명과 함께 8단계를 낸 김준환 예비후보는 직접 주민선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. 빼앗긴 선택권과 자존심을 되찾고 더 이상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. 청원에서는 여야 예비 후보 모두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재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새누리당 권태호 예비 후보는 후보자 추천 서명을 받는 등 무소속 출마 준비에 들어갔고, 더불어민주당 공천 탈락이 확정된 이종윤 예비 후보도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. 많은 분들이 억울하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청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일해야 될 거 아니냐. 무소속 후보 연대론까지 흘러나오고 있고,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는 선거구는 소속됐던 당의 표가 갈리며 선거 판도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. 다만 당의 간판 없이 무소속이란 모험을 택할지는 최종 결정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공천 탈락이 만발한 유력 후보들의 잇따른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지역 총선 구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